드디어 탈출의 시간,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가 어찌? 은댕이 어딨어? 또 이렇게. 은댕아, 넌 출연하고 싶어. 아, 은댕아. 우리 냄새나는 은댕이. 또 처박혀있네. 이제 먹이도 남기고. 나무로 데리고 가. 여러분, 저희 아들 풍뎅이가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프로 자유의 해방 시간을 가져가지고 드디어 자연을 맛볼 거네요. 풀어줬습니다, 풍뎅이. 풍뎅이에게 자유를. 이게 통째로 들어. 통째로 가서 풍뎅이의 모습을 봅시다. 나무 밑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나무에다 놔줘. 내가 그럼 잡아줄게. 엄마 어떻게 이제? 이제? 우리 풍뎅이 봐봐, 찍어. 풍뎅이 어딨어? 안 보인다? 됐어. 풍뎅이 보고 싶어. 보고 싶을 거야, 풍뎅이. 물렁물렁 자라서 우리 몰래 쳐들어와야 돼. 근데 이미 자라는 거야. 절대 놓지 않을 거다. 바로 밑에가 땅인데. 아직 있어 거기에? 여기 왜 달려 있어? 가장 같이. 카메라 잡아놨어. 이거 카메라밖에 안 잡은 거야. 멍이통. 또 한마디 해, 군댕이한테. 군댕아. 여기 보고. 트라이크. 군댕아. 티를 마시실까? 나무에 올라가면 던져! 던져! 그럼 알겠니? 던져! 풍뎅이 아직도 왜 나요? 엄마, 여기 애기 개미들인데 풍뎅이가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개미한테 안 당해. 아니, 이렇게 있다가 개미가 나무 어서 우리 풍뎅이를 구해! 엄마, 근데 또 돌려줄까, 저 나무? 이렇게? 또 못 올라오네. 혹시 여왕개미들에 취약해가지고 우리 풍뎅이 하면 그 여왕개미들. 아니 엄마, 아니 엄마 풍뎅이 또 이렇게 매달려. 돌려줘 그러면. 장갑 낀 손으로 돌려. 나무만 살짝 돌려 위로. 그때 눈치 안 할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살살살. 그 질지 마법에 걸려. 아 또 또 아니 아니 절대 놓지 않을 거다. 아니야. 나도 어디 안 가네. 여기만 돌아다니네.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아. 됐어. 그냥 여길 풍뎅이 집이라고 하면 되겠네. 풍뎅이 또 돌아다니고 있을까? 여기 왜? 엄마 뭐야? 그럼 이 흙만 있는데 여기만 자리가 있잖아. 여긴 다 꽃으로 뒤덮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풍뎅이한테는 여기가 정글이고. 여기랑 여기랑 뭔 차이야? 봐봐, 풍뎅이한테 정글이야. 김병만의 딸아이들. 먹이통에서도 맨날 이러고 있었네. 우리 아들을 풀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 한마디 하세요. 우리 흔쟁이 시집 가라 좀 늦었지만 또 들어갔어? 돌아 돌아라. 안 돌아가. 저거 먹으러 가나 보다. 나무에 막 매달린 거. 화장실 가서 타장 가지. 숨어 있나 봐. 나 아까 쇠똥구리가 진짜 타장이었는데. 어? 아마 근데 풍뎅이 놓아주자마자 이렇게 불렸잖아. 사실 여기 풍뎅이가 나무 정글이라 이게 다 나무야. 풍뎅이한테 우리한테 이 작은 게. 맞아. 그리고 풍뎅이한테는 우리가 커. 안돼 우리 풍뎅이. 풍뎅이가 무서워하잖아. 신랑을 찾은다고 뽀뽀와 뽀동이가 밖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넣어보자. 열어봐. 이렇게 펴주고 나무 좀 작은 거 구해서 넣어주자.